예지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동생이 있는데 어른들한테 줄 과일 상자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직접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원래 제가 과일 바구니 만드는 것도 앞전에 보여드렸고 과일 상자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항상 랩핑을 해서 과일 상자, 과일 바구니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랩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원물 그대로 우선 제가 지금 준비한 과일들이 나중에 나오는 태지 멜로, 두끼리 망고, 일반 망고랑 크기가 진짜 비교가 되지. 이것도 지금 망고 중에서 크기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엄청 커요. 사과, 오렌지, 애플 망고, 그리고 레드 용과. 안에가 일반 용과랑 다르게 저분과 빨개요. 그리고 참외. 참외는 지금 제철이지. 하고 파파야 메로.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 나도 채울 건데 준비한 과일들을 다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우선 만들어 볼게요. 자, 메론이랑 사과랑 오렌지 넣어주고. 진짜 커요. 저분과 안 먹어봤지? 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용과랑 맛이 달라요? 응. 용과보다 조금 더 진하다 그러나? 오늘은 망고에 왜 이렇게 리본 안 해주세요? 아니야, 이거 리본 하는 것보다 깔끔하지 않아? 너는 약간 리본 하는 게 좋은데 스티커도 안 붙이고 약간 깔끔. 왜 다빈스타 알잖아. 너무 채워지실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어차피 박스를 위에 갈 거라서 진짜 맞춰졌다. 근데 과일하고는 진짜 레몬즙이 좀 찰떡궁합인 것 같아. 오늘은 꽃도 일단 멀리 갈 거라서 안 꽂고 그냥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했는데 깔끔해 보여? 네. 원래 같았으면 막 스티커도 붙이고 리본도 붙고 했을 건데 최대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아마 뚜껑이 안 닫힐 거야. 살짝 닫아주고 여기에 이제 어른들한테 인사 갈 거니까 보자기 포장 해줄 건데 한번 마른 모에서 밑에서 위로 올려줘. 올린 다음에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이제 양쪽에 올려가지고 매듭을 지어줄 거거든. 보자기도 진짜 여러 가지 매듭이 참 많더라고. 그래서 보자기 따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올라와요. 하고 매듭을 묶어서 고정을 시켜주고 자, 반쪽 방향으로 진짜 근데 그냥 선물 상자 갔을 때보다 보자기 입으니까 약간 결혼하는 느낌 든다. 이렇게 상자가 이제 보자기 옷 입고 선물하러 가자. 자, 요렇게 제가 선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단 갈 때 지금 한참 시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요렇게 과일 같은 거 사서 직접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단 상자 끝.